Pick your job, A or B balance, keep my pure my world. 난 꼴레야만 하는 걸까? 그 물음 앞에서 난, yeah. 꿀먹은 듯 뻥놀이. 초키한 선택의 팔레층 몰라내 색. 고민의 연속 어둠 속의 end. I need you to tell me if you feel the same. I need you to tell me. 오! 3시간에 퍼져 굴러봐 believer or saver 죄인은 끝없는 이 게임은 느껴지는 headache 이제 아까 계산대에서 장면을 찍었고요. 이제 그 개인 촬영이 단체는 끝났으니까 이제 그 개인 촬영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독특한 컨셉인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물건들을 훔치는 쇼핑카트 같은 물건들을 훔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맡고 있는 캐릭터가 다 다른데 제 개성에 맞는 그런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를 받아서 잘 소화해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동스럽고 귀여우면서 되게 멋있는 느낌이 한 번에 같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말은 잘하지 그럴듯하게 전부 행복해요. 포장지에 빵을 저기 붙인 게 아니고 빵 진짜 여기 안에다 이거 어떻게 안에 붙였지? 거기다 한다고? 아 테이프 아 대박인데요? 약간 작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태연이는 작전 이런 계시다 약간 이런 거면 저는 망보는 사람. 근데 사실 이제 약간 뭔가 악동 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사실 약간 표정을 살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찍었던 앨범 중에서 제 표정을 다양하게 기도하는 것 같다고 이대로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무심한 나는 관심 없다 이런 캐릭터라서 저는 그냥 책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기략가 제갈 공명의 역할을 하면서 또 몸을 쓰지 않고 중고를 터는 베이버드를 맞추고 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찍었는데 제가 여는 역할인데 아까 실수로 원래 열리던 거를 제가 막 돌려갖고 안 열리게 돼갖고 촬영 조금 지연이 됐다가 다행히 전에 다른 카메라에 그 원래 비니버드가 찍힌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업데이트해가지고 맞춰갖고 뭔가 되게 그림 같았어. 다들 박수 쳤어. 되게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촬영이었어요. 개인마다 이제 컨셉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거기서 허당 느낌으로 되게 물건을 떨어뜨리고 컨셉 살리려고 개인 씬에도 내 물건을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리고 딱 놀라는 하고 어쩌지 어쩌지 하는 표정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임팩키즈 앨범 자켓 촬영 1차 잘 마무리했습니다. 와! 되게 특이한 컨셉이긴 한 것 같아요. CCTV에다가 이런 네. 펑키한 모습도 많이 담았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그래도 사진들이 밝은 밝은 거 어두운 거 어떻게 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되게 블링블링하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 눈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티켓 좋게 맞았네요. 티켓 맞았어요. 약속 받았어요. 첫 번째 자켓 촬영 마무리됐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자켓 촬영까지 열심히 관리해서 끝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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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만나요. 안녕. 네, 리패키지 앨범 자켓 촬영 두 번째 날. 오늘은 좋답니다. 이번 컨셉은 살짝 보더 느낌? 태연이가 생각보다 잘 탄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걱정되긴 한데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느낌으로 멋있게 개구쟁이스럽게 잘 찍었고요. 솔직히 어떻게 타는지 아직까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발 구르고 올라탄다 이 느낌인가? Yeah, 정말 이상해 멋지 않아 루틴 따윈 절대 제 시간만 되면 우리는 all over 대체 왜 존재해 늘어난 뱃살은 덤 이제는 때릴 것도 없는 멍 Yeah, 반기고 싶은 나 아 진짜 바보가 된 걸까 현실은 바람 Hit me like lightning 내일 꿈꿔왔던 Fire 멈추지 모르는 One more time I just wanna dance Dance until we can 내가 마지막 촬영이었어 멤버들 촬영할 때 꿀 잡다가 약간 좀 나름 들어갔잖아요. 뭔가 보즈 같은 소품이 있으니까 자리 잡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막 밝은 거, 어두운 거 이런 거 정해놓은 것도 없고 포즈도 막 잡아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 거라서 편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사진도 또 잘 나온다고 해주시고 컨셉은 그냥 큰 틀로 보더라는 컨셉만 주시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포즈랑 제가 하고 싶은 표정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리팩 앨범 자켓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빨리 떠요. 해가 떠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보드를 타면서 또 되게 촬영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저 보드에 흠뻑 빠지셨잖아요. 아, 지금 빠졌어요. 지금 빠졌어요. 지금 더 타야 돼요. 저 보드 다 다쳤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번 자켓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 이런 컨셉을 하고 그렇죠. 되게 즐겁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멤버들이 뭐 표정이나 이런 거 너무 잘 해준 것 같아서 잘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패키지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태현 씨 어땠나요? 저도 뭐 되게 재밌었고요. 그 전에 앨범과 또 이어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네. 사실상 프리즈 앨범은 시작도 전에 찍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뭔가 더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막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빈이 형! 빨리 와! 드래곤볼이다. 빨리 뭐해. 드래곤볼이다. 오늘 굉장히 수월한 촬영이었습니다. 진짜 자연광이 더 예쁘게 나왔어요. 실크가 잘 나오더라. 맞아, 실크가 잘 나오더라고. 6월 리패키지 앨범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나왔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